따라오실 거예요? 예? 회사 안에까지 따라 들어오실 거예요? 화나셨어요? 아, 그럼 화 안 나게 됐어요? 그럼 죄송해요. 지는 단지 직 개인적인 시간이 좀 남길래. 무슨 유엔병원. 승질낼 것까지 는 없잖아. 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여자 고른 눈이 너무 높은 거 그게 하나 탈이여.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아, 누가 잘났댔어요? 금자가 왜 싫어? 너 몰라 그렇지 금자 걔가 얼마나 복덕인 줄 아냐? 걔네 집 아버지가 은실내 머슴살쩍만 해도 집안이 형편없었어. 금자 걔 낳고서부터 그냥 하는 일마당 잘되고 집안이 피기 시작한겨. 해몽도 그렇게 좋았대더라. 금자 엄니가 금자 갖고 나서 꿈을 꿨는데 논바닥에 나가니께 아글새 주먹만한 금땡이가 그냥 천지사방에 깔렸더랴. 일절만 해요, 일절만. 오빠, 오빠가 진짜 뚱뚱한 사람을 못 봐서 그러는데 금자 언니 그만하면 뚱뚱한 거 아니야? 그러니 넌 바람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 금자 나하고 국민학교 동창이야. 알아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참말로, 아유, 네 앞일이 말이 아니다. 뚱뚱해서 안 되고, 동창이라 안 되고, 나이 많아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니, 너는 그렇게 까탈스러워서 장가를 어떻게 가려고 하냐? 아니, 그럼 언니는 내가 꼭 금자한테 장가를 가야지 속이 시원해서 갔어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운말 아랫말 다 뒤져봐야 치마 주는 거라곤 게 하나밖에 더 있냐? 있으면 한번 대봐. 오빠는 자긴 여자 안 고른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오빠도 여자 고르는 경향이 있어. 오빠 자신도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아, 그래? 운말 아랫말 할 거 없이 통틀어서 하나밖에 안 남은 금자. 아, 뚱뚱해서 내가 좀 싫다고 그랬다. 아, 그게 그렇게 네 누나는 아닐 겁냐? 남들 다 싫어하는 거 나도 좀 싫다고 그런 게 그게 고르는 거요? 장가 가고 안 가고 따져서 마. 오빠도 인간이야, 인간. 네 오래비 또 거품이네. 애미 앞에서 거품 물어. 예? 자냐? 오빠요? 텔레비 보다 깜빡 잠들었네. 아까 전화하고 왜 또 했어? 그냥 잠도 안 오고 해서. 언니 주무시냐? 응. 저 준호가 저 다른 게 아니고 너 혹시 저 금자 전화번호 아니? 갑자기 금자 언니 전화번호는 왜? 그냥 적어놨다가 나중에 전화나 한번 해보려고. 에이, 오빠 시집간 사람한테 뭐하러 전화해? 누구네 가정 파탄낼 일 있어? 금자가 시집을 가? 누구한테? 대전에서 비닐로 도매상한 남자라는데 딸 하나 있는 호랩이래. 결혼식도 친척들 몇 명한테만 알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줄었어. 그랬었구나. 왜? 아니야, 아무것도. 서울 되게 춥지? 응. 뭐 어젠 좀 추웠는데 오늘은 날이 좀 풀려서 괜찮아. 그래, 준호가 그럼 잘 자. 내일 또 전화할게. 오빠들 잘 자. 그래요. 아, 주소비. 일어나, 일어나, 나와. 아니, 전 생각 없어요. 아이, 들어와, 이 사람아. 야. 장실아, 이 친구 아냐? 예. 저 며칠 전에 장영감님 댁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담배 사러 오시는 거 두 번 뵀습니다. 예, 저도 뵀어요. 인사해. 찬식이라고 원래는 직장 생활 계속해오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아버지 도와서 가게 일 꾸려나가고 있어.
저 송찬식입니다. 예, 박준섭이에요. 네. 자, 앉아. 네, 앉으세요. 예. 아, 근데 형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나 일감 들어왔어. 상가 건물 짓는 데인데 두 달간 같이 일해주겠어. 어휴, 그거 잘 되셨네요. 자, 하자네. 예. 아이고, 보세요. 뭘 모르는 사람이나 임금부터 깎으려고 그러지. 응? 뭘 아는 사람이 이 생각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아, 그러잖아. 형수님, 이제 파출부 일 안 나가시 되시겠네. 당장에 떨어치우라고 해주고 나왔어.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동안 형님 오래 놓으셨는데요. 에이, 축하는 뭐. 그냥